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 오늘의 이슈 4포인트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빠른 뉴스 확실한 정보 내외방송 뉴스의 이소영 아나운서입니다. 앞으로 저는 평일 오전에 이슈가 되었던 4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유익한 4가지 정보를 빠르고 신속하게 습득하셔서 지인분들과 나눌 대화 주제로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 4포인트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29일 민주당이 2년 전 사건 당시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당시 민주당은 내게 같은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 월북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폭로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그 제안에 단호히 거절했다며 동생은 월북 안 했고 난 그럴 돈 필요 없다. 동생의 명예를 밝힐 것이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넷플릭스로 방영된 한국판 종이의 집이 TV 프로그램 부문 세계 2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24일 파트 1 전편이 공개된 지 나흘 만이라 더욱 세계의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은 스페인에서 만든 원작에 분단된 한반도가 2026년 통일을 앞두고 있다는 배경을 삽입해 각색한 작품인데요. 교수라 불리는 천재 전략가를 중심으로 꾸려진 범죄 전문가들이 남북 공동화폐를 찍어내는 조폐국에서 세계의 인질 강도극을 펼쳐지는 이야기로 유지태, 김윤진, 박혜수, 전종서 등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주목해 볼 만한 소식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에어부산이 부산과 다낭을 오가는 노선 운항을 재개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운항을 중단한 지 무려 28개월 만인데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던 국민들에게 그리고 항공사 관계 직원들에게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노선은 수요일, 토요일 주 2회 운항하며 다음 달 28일부터는 수, 목, 토일 주 4회로 증편한다고 합니다. 휴양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인근의 문화유적지들도 많아 관광과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여행지, 다낭으로 올해 여름 휴가지로 선택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승차 공유형 자동차 플랫폼 쏘카가 전기차 이용 고객들에게 특별히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 시행에 따라 전기 자동차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탄소 중립 포인트를 킬로미터당 100원씩 제공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최초 이용 시 탄소 중립 실천 다짐금 5,000원이 1회 제공되고 있고요. 이후 연간 7만 원 이내에서 전기자동차 이용거리 킬로미터당 100원씩 적립된다고 합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월별로 카드사 포인트나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전기차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분들이 많이 이용하셔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혜택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내외방송 오늘의 이슈 4포인트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소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